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49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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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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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서 미에 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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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부드러운 언어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 또 과식을 금하는 것,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 그를 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능력을 키우고 부드러운 언어의 설득력을 가진다면 통치자나 지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식, 꿀처럼 달고 몸에 좋은 것일지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영양성분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서 몸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친한 이웃일지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예의를 무시하게 되고 정도의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 도리어 그 관계까지도 소홀해지거나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악화될 수 있으니 삼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물질적, 권력의 탐욕, 죄로 왜곡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넘침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와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보면 꼭 절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도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를 강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지식에 뭐요? 절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아요.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참혹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성벽이 없는 성이니까요. 온갖 속임수,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죄악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지키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잠언은 미워하는 자에게 도리어 먹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원수일지라도 너그럽게 선대하라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줘라. 원수의 피곤해진 원기를
회복시켜 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뭡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과거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그 당시 그 군대를 충분히 몰살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아람이 다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21절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2절은 그 결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수에게 선대했을 때의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는 것은 핀숱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회개한 자가 숯불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회개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원수에 대한 지혜로운 자의 선행이 악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끼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또 원수를 선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갚아주신다. 지속적으로 상을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 우리에게 상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수는 회개하게 되고 선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거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절제하는 것,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절제하라는 철제의 미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어떤 화가 올지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또 음식, 절제해라.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빠져
맞을 수 있는 그 탐욕에서 우리가 절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절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원수에게 물을 줘라 원수를 선대해라 선을 행하는 측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놓게 해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가 회개케 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끊임없는 상급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우리 한번 외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한 탐욕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는 음식까지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유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하나님 거두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살고자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관계를 지나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가려는 저희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절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제함으로 그러한 탐욕을 제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욕을 제어하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넘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먹지만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진정 절제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수를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도리어 음식을 먹이고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이게 물을 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치가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만 생각해도 하나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하나님의 영원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친지 간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의 원수, 평생 또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수를 향해 다가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원수에게 목마를 물을 주며 하나님 원수를 선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선대함으로 하나님 그를 회개케 하고 원수를 선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보호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갚으시리라. 지속적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제의 은혜에 대해서, 절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탐욕 가운데 빠진 죄 가운데 왜곡된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죄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미덕임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선대하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행하심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주여,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마음을 먹게 하시고 원수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원수를 도리어 선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또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